그래도 이제 원래 이걸로 이제 그 물론 이거보다 더큰 10인치 릴이겠지만 그걸로 마스터 테이프를 만드니까 음질은 그래도 레코드보다는 그 마스터 테이프가 더 좋은 거 그렇지. 아닐까요? 그렇지. 이제 우리가 CD를 사잖아. 네. 사먹기 뭐 AAD, ADD 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A자가 아날로그란 얘기야. 그럼 아날로그가 뭐냐? 얘거든. 여기다 녹음을 일단 떠서 이제 디지털로 다시 옮기는 네, 거지. 옮겼다 또 옮겨. 근데 지금은 전부 다 3D야. DDD로 나온다고. 네. 지금 A자가 빠졌어. 아, 그렇죠. 세상이 이제 그렇게 변화가는 거고. 네. 그래 지금 이런 걸 누가 이렇게 구매해서 이 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고, 또 이건 뭐 이런 거 어떤 그 공간만 있으면 그냥 디스플레이 삼아서. 네, 그렇죠. 선생님, 여기 보면은, 여기 뭐, 3-2문, 뭐, 4TR-ST, 1-4문, ETR-ST, 이렇게 있는데, 요게 이제 그럼, 4트랙 뭐, 이런 걸 얘기하는 응, 그건 걸까요? 것 같아. 예, 4TR이면 4트랙? 그러니까, 한쪽으로 스테레오, 또 한쪽으로 리버스하면 또 스테레오, 요거, 이렇게 놓으면 3번, 2번 모노로다 아, 듣도록. 예, 모노, 모노도 있고 4트랙. 4트랙, 2번, 4번 모노. 모노, 그건. 예, 또 2트랙. 2트랙. 2트랙 스테레오. 이때는 이제 오토리버스는 없네요. 오토 플레이, 아, 블랙, 그렇지. 당연히. 리바인드, 이건 포인트. 카세트가 아니니까. 이거 릴도 뭐 나중에 나온 거는 오토리버스가 있긴 하더라고요. 글쎄, 뭐, 그건 상당히 아마 그거 나오고 바로 이제 그다음부터 얘안 썼을 거야, 사람들이. 그렇겠죠. 그래도 이제 진공관 릴 중에 그래도 지금 그나마 살아있는 게 아까 이 M8, 그 다음에 M7은 뭐, 이건 더 귀하더라고요. M8보다는. 그래도 진공관 릴을 치고는 1710이나 아까 이 릴들이 그나마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월남전 때 그게 워낙 한국에 많이 들어온 것 같아. 아직 그거 판이지 뭐가 1710 판이었다고 자고 시장. 1710이요? 이분이 1710하고 이거하고 가져왔는데, 1710만 일단 놔두고, 이제, 1710 아주 뭐 시장에 가면 뭐 소리가 나오면 그건 1710이니까 뭐. 하긴 이분이 또 1710을 또 좋아해서 두 대인가 세 대를 더 구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이분도 예를 들어서 그 1710을 어쩌다라도 한번 음악을 그거로다 듣고 싶다. 테이블 좋은 거 갖고 있다. 뭐 해서 들어보고 싶으면 그 안에 커플링을 싹 갈아야 된다. 아, 그러면 음질을. 고음이 싹 살아나. 그래, 해야지. 이거 자체도 음질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커플링 자체도 나쁘면 이제 그다음부터 중음만 나오는 거야, 중음. 아, 발음도 정확치가 않고. 중음만. 그럼. 그래. 그리고 저음도 좀 무뎌지겠죠? 아, 그럼, 전체적으로 그냥 음질이 다 변해 있는데, 자원 커플링이라도 갈아 쓰면, 좋은 소리 그래도 들어올 수 있다. 이게 그냥 놔둬도 커플링이 나빠져. 안 쓴다고는 안 나빠지는 게 아니거든. 이게 관이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6BQ하고 비슷한 관인데 6BM8인지 이게 그둘 중에 하나일 6L8인지 거야. 1710은 자원 6BQ야. BQ 이건 이 안에 이제 스피커가 뭐가 들어가는지 궁금하네. 알리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알리콘은 알리콘인데, 뭐, 2이타 따로 들어있고, 우퍼 따로 들어있고, 뭐, 3A인지, 2A인지, 이런 건 궁금한데. 선생님 그러면 일단은 알리코, 페라이트 이 특징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알리코는 영구자석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그냥 그 자체가 자연자석이고 페라이트는 이제 뭐 쉽게 얘기해서 전자석 이런 식인 건가요? 아니, 뭐, 전자석이 아니라, 페라이트는, 산화철이라고 있어. 쇠가루. 그러니까 그 산화가 된 거를 그거 한마디로 녹가루를 갖다 이게 응집해놨나요? 녹여서? 어떤 성형하는 거기다 놓고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고, 알리코라고 그러는 것도 그냥 자체 그거 자체가 쇠같이 우리 눈에 비지만 합금으로 되어 있는 거다 이거지. 합금이요? 알루미늄, 니켈, 코발트 세 가지 철이 합해서 되어 있고 거기다 자력을 넣은 거야 사람이. 근데 그럼 페라트도 그렇게 해서 성형을 해서 만들어 왔고 어떤 그것도 역시 사람이 자력을 넣은 거라고. 그럼 다 자석이네요? 그럼 둘다다 똑같은 자석이야. 그래, 알리코는 많은 사람들이 천연자석이라는데 천만의 말씀이야. 천연자석이 아니야. 그래요?
그것도 사람이 만든 자석이야. 아,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거는 좀 더 스피커 할 때 얘기를 한번 해주시고. 그 카드리지 바늘이 다이아몬드도 그렇게 엄청난 세월을 쓸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럼 여기 있는 건 쇠야, 헤드가. 예. 끝에가 뭐 어찌됐든 그 끝이 아주 그 간격이 어마어마하게 좁은 그런 데로 테이프가 지나가면 그 여기 그 분포되어 있는 산화 철가루로 얘가 읽는 건데, 그게 오랜 세월 가다 보면 그냥 못 읽는 거지, 한마디로. 아니, 저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진짜, 이게 아날로그잖아요. 이거 자체 의미 있는 걸 그냥 이렇게 휙 돌아가면서 음을 뽑아내서 얘가 신호를 잡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헤드가 지금 이 테이프에 산화 철가루가 도포가 싹 되어 있는 거야. 네. 그걸 이제 녹음할 때 여기다 그 신호를 넣는 거잖아, 사람이. 그렇죠. 신호를 넣은 거를 그 헤드가 읽어줘야 되는데, 네. 그 헤드가 그 간격이 있어, 양쪽에. 예. 그 간격이 엄청 좁은데, 이게 마모가 되면 점점 넓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음을 제대로 못 읽는 거지. 근데 지금 아까 톤 테이프를 다이아몬드 바늘도 마모가 돼서 못 쓰게 되는데, 그 헤드 못 쓰게 되는 건 잠깐이다, 이거지.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유리 헤드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유리 헤드. 아까니까. 예. 그거는 또 유리하고 다이아몬드하고 어떤 게 단단해? 다이아몬드가 훨씬 단단한 거잖아. 그러니까 유리 비교가 안 되는 거지. 이거 안 돌려도 직접 얘기하고. 그럼 이제 얘는 이제 빠모 이거만 써도 되잖아요, 선생님. 그러게. 예. 그러니까 그 지금 꼭 여기서 얘가 녹음할 때. 만 쓰는 건지, 네. 아니면 그냥 이리 그냥 음악도 들을 수 있는지, 그건 회로 검토를 해봐야 알지만, 녹음할 때만 꼭 쓴다, 이건 안 되지, 그치? 그렇죠. 그 부분만 바꿔서 이렇게. 아니죠. 만약에 녹음할 때만 쓴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이걸 눌러놓고 녹음 버튼 누르고, 녹음만 안 하면 되잖아요. 아니, 글쎄. 그 녹음을 안 하도록 눌러버리면 이쪽에 회로가 끊어질 수가 있다 이거지. 그래요? 일종의 그 셀렉터 스위치처럼 예. 그렇게 돼 있을 수도 있다. 써보지 않아서 나도 모르지만. 근데 만약에 이걸 그냥 여기 파워 파트만 쓴다고 쓸 수 있다면 예. 요 잭이 아주 유용하다 이거지. 옥스로 해가지고 마이크하고 저기 그 RC 단자하고 이렇게 바로 꽂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걸로 하면 되겠네요. 그렇지. 그것도 이거 모르니까 이게 그냥 딱 맞거든.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거에 뒤에가 RC 꽂게끔 돼 있는 게 있어요. 그건 같이 붙어 있는 거 있지. 예, 예. 그렇습니다. 아니, 왜냐면 이게 꼭 그렇게 안 돼 있어도 이걸 해가지고 여기다 실드선 연결해가지고 네. 이거 쓸 수 있도록 하면 되니까. 소리가 어떻다기보다는 아직까지 이게 살아서 숨쉰다는 게 아 그럼 예 대단한 것 같네요. 아무래도 이제 오래되고 있으니까 이제 볼륨 저축 같은 거는 봐야겠죠. 잠깐 이거 조금 더 그 아까 커플링 문제 네 그거를 해결하지 않았으니 네. 지금 이제 전기 꺼. 네. 아주 딴 데 나빠질까봐. 예. 이건 뭐 닐에 관한 거는 참 네.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 옛날에 그 향수에 젖는 그런 맛이 있잖아. 네. 그러고 벌써 이게 아마 이게 한 20년 전 그 이후로는 이런 것들이 생산이 안 된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 예. 옛날에 한참 그 용산 왔다 갔다 하고 놀러 다닐 때 보면 그때 일이 살아서 막 그때 시장에 아주 활성화가 돼 있었어. 불과 20년만 전만 하더라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오디오샵에서 이거 틀어놓고 음악 한 곡 좀 꽝 들으면 아주 상당히 기분 좋고. 이게 릴은 또 상당히 풍만한 거 있잖아요. 아주 얘가 소리가 다른 거하고 다르게 좀 여유롭게 나오거든. 같은 음악을 저 CD에서 듣는 거하고 얘로 듣는 거하고 LP 듣는 거 다 음감이 다르게. 예. 그래 상당히 그 좋은 인상만 남아 있는데 그 당시 이 주머니 사정이 별로라. 예. 이런 거 사서 뭐 써보고 그러질 못하고 나중에 이제 내가 오디오 쪽을 그냥 너무 재밌었다. 써서 하다 보니까 어디서 이상한 고물만 사가지고 보니까 이런 메커니즘은 다 썩어서 없는 거야. 다 내버리고 RNA만 쓰는 거지. 아, 그래 많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 이제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아까 1710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그 아우트 같은 거 예. 상당히 좋거든. 들어보면 그런 거를 저 6BQ 앱 하나 만들면 그 앱 출력이 한 3와트 정도 나와요. 예. 그럼 거의 6,
6960 비슷하거든. 네. 아, 음질 아주 깔끔하고 이쁘게 싱글로 그런 경험이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라디오를 억수단자로 생각을 하고 여기서 CDP 같은 거 뭐 다른 걸 연결해 볼 수도 있다 이거지. 그래 만약에 이게 그 여기 이걸로 인해 가지고 안 된다. 그럼 별도회로 조금만 조작을 하면 그렇게 쓸 수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예, 그걸 뭐 이제 나중에 이제 뭐 그 주인분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고. 오늘도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이거 들고 다니면서 이 고생하는데. 아유 수고했어. 예. 수고했어.